CME와 함께하는 해외 선물 온라인 교육. 5월 첫 거래 고객이라면 7만 원 상당의 온라인 교육이 무료.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글로벌 주식 속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원주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종목 이름이 ASML 홀딩스인데 먼저 블룸버그에서 나온 투자 의견 컨센서스부터 볼까요? 네, 전체 애널리스트 중에 매수 의견을 가진 애널리스트가 63%이고요. 그리고 보유 의견을 가진 애널리스트가 37%입니다. 지금 보면은 매도 의견은 단 1%도 없다.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2019년 반도체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1위인 업체이고요. 네. 그리고 주력하는 시장은 노광 시장입니다. 여기서는 점유율이 80에서 90%로 거의 독점 사업자고요. 그리고 EUV라는 노광 장비는 특히 이 업체만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광이 뭐죠? 노광? 아, 노광이 네. 그 웨이퍼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거기에 이제 밑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때도 한번 네. 그때는 식각. 그러니까 식각. 네, 레미스치는 뭐 식각이었고. 그림을 많이 그리네요. 예.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죠. 아, 네. 그래서 삼성전자나 TSMC 뭐 인텔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향 매출 비중이 47.4%로 가장 높은 업체이고요. 기존 고객사들로부터 AS나 업그레이드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강점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네요. 네. 첫 번째는 TSMC랑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에서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독점하고 있는 장비인 EUV 장비 생산량이 빠르게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다만 다소 비싼 밸류에이션 리스크 요인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 요인과 또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이 앞서서 잠깐 설명해 주셨던 사업 내용을 들어봤는데 지금 보니까 요 이미지가 하나 떠 있어요. 이게 TSMC 홀딩스에 주력하고 네. 있는 사업 내용에 관련된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이게 거죠? 아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 웨이퍼에다가 이제 빛을 쏴가지고 네. 어떤 회로의 밑그림을 좀 그리는 작업을 하는 게 노광 공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노광 공정을 가장 잘하는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기존 기술이 ARF라고 이제 불화 아르곤이라는 기술이고 EUV라는 게 신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그 반도체의 밑그림을 그릴 때는 굉장히 얇게 그리는 게 중요한데요. 네. 그 왼쪽에 ARF 같은 경우는 파장이 193나노미터. 근데 오른쪽에 EUV는 13.5나노미터로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EUV 장비가 앞으로 많이 쓰일 텐데 이걸 독점하는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회로의 밑그림을 그리면 그 위에 회로에 맞게 뭔가 이렇게 칩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노광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 저 예전에 말씀드렸던 램리서치 같은 식각 업체들이 이제 그 이 파주는 거고요. 아.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 뭐 이제 소재 그 이제 뭐 트랜지스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서 이제 반도체의 기능이 완료되는 거죠. 굉장히 네. 다양한 반도체에 대해서도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ASML 홀딩스의 사업부별 매출 어디가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나요? 네, 보통 우리나라는 비메모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원래 그 전 세계적으로 로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 그래서 로직. 로직 반도체의 매출 비중이 47.4%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17.5% 그리고 인스톨 베이스 매니지먼트라는 게 그 ASML이 기존의 장비를 팔면은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또 업그레이드나 부품 교환이나 뭐 애프터 서비스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네. 이쪽 비중이 35.1%. 지금 사업부 매출 비중 확인해 봤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차트를 보니까 제품별 매출 비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제품인 거죠? 좀 다 영어라서. 아, 네. 전부 다 노광 기술들인 건데 ARFI가 이제 기존의 기술 가장 잘 많이 팔리고 있는 네. 게 52%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EUV입니다. 그렇죠. EUV 장비는 현재로서는 22% 정도 매출 비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좀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필수 장비가 돼가고 있는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EUV 노광 장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어떤 부분에 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왼쪽 차트 보시면은 네.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위인 업체는 대만의 TSMC이고요. 근데 2위 사업자인 삼성전자의 추격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 2019년 4월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비전 2030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서 TSMC 따라잡겠다라는 발표를 하고요. 그러면 두 업체의 전략이 중요한데 두 업체 모두 EUV 장비 등 첨단 공정 장비들을 빠르게 확보해서 경쟁력을 얻겠다라고 하는 중입니다. 그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LE3, 이게 노광 식각 세 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전체 공정의 수가 27회이기 때문에 다소 비싸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싱글 익스포저가 이제 EUV 장비를 사용했을 때 이제 공정 수는 10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EUV 장비를 쓰게 되면은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으면서도 좀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두 업체 모두 EUV 장비를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는 ASML이 받는다라는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그 ASML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굉장히 또 시장 점유율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EUV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EUV 관련된 장비의 독점 사업자. 네. 이 부분 자세히 볼까요? 네, 표를 보시면은 네. 예전에는 이제 ARFI라는 기존의 불화 아르곤 장비들이 많이 팔렸었고 이제 EUV 장비 같은 경우는 2017년에 11대, 그리고 2018년에 18대, 그리고 2019년에 26대의 장비를 팔았습니다. 이게 한 대 숫자가 작아 보이는데 한 대당 가격이 한 1,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장비고요. 엄청 비싸네요. 아, 네. 지금 네. 2020년 계획은 35대를 판매할 예정이고요. 35대. 1,500만 네. 원에 35대면 와. 1,500억입니다. 네. 아, 1,500억에. 네. 네. 35대 판매할 예정이고 네. 2021년에는 50대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비싼 장비였군요. 네. 1,500억이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볼 텐데 밸류에이션은 사실 이 기업이 좋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지금보다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실적 자체는 많이 올라갈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네. 제가 렘리서치를 좀 더 선호하는데 이제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사실 두 회사의 현금 흐름은 사실 유사합니다. 뭐 물론 ASML이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조금 빠르겠지만 렘리서치도 만만치 않게 성장하거든요. 주황색이 지금 렘리서치죠. 네. 그리고 이제 왼쪽 차트가 ASML이고요. 네. 근데 두 회사의 시가총액의 차이는 ASML이 현재 1,300억 달러 그리고 렘리서치가 한 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렘리서치가 싸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ASML이 독점 사업자라는 펀더멘탈도 좋고 그리고 최근에 또 그 미국에서 아시아 지역 쪽에 파운드리가 있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미국의 공장 지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TSMC도 네,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TSMC가 미국의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당연히 ASML이 가장 큰 수혜주이기 때문에 아마 모멘텀이나 어떤 실적 성장은 ASML이 더 빠르고요. 다만 뭐 밸류에이션은 MSC가 좀 싸다. 뭐 이런 포인트로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새롭게 소개해드린 종목은 ASML 홀딩스였습니다. 굉장히 시장에서 국제화한 사업자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 그에 맞게 또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원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